네,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이성현입니다. 여자들은 모르는 남자들의 심리, 여모남심. 오늘의 주제는요, 남자들은 여자들의 말 한마디도 착각을 하는 착각의 마술사인가? 네, 맞습니다. 예를 들어볼게요. 여자가요, 밥을 사달라고 했어. 딱 남자가 지나가고 있는데, 오빠 밥 사주세요 저. 그럼 남자는 무슨 생각을 하는 줄 알아요? 밥은 중요해. 의식주 중 하나잖아. 입고 먹고 살고 중 하나를 해달라고 이래를 부탁하는 건가? 아, 그러면 가장의 역할을 해달라. 그렇다면 믿음직해 하고 호감이 있다는 거고. 아, 뭐라고 대화를 하는데 고백한다면 뭐라고 받아줘야 되지? 아, 혹시나 김치녀면 어떡하지? 된장녀면? 여장을 한 남자? 성적으로 특이한 취미가 있다던가? 그래, 연애를 한다고 치자 미래를 약속한 거겠지. 부모님의 반대가 이루어지겠고. 왜? 드라마에서도 그랬으니. 그렇다면 사랑의 도피가 이루어지고 월세방으로 가야 돼. 원룸? 그렇다면 집값이 좀 싼 곳으로 가야 되겠지? 그러면 빨래랑 설거지는 걔가 하고 나는 돈을 벌어오는 건가? 아, 무슨 사랑의 도피가 성공한다면 결혼할 테고 애기는 한 1남 1녀? 아니야 한 명 더 낳아서 저출산 사회를 벗어나기 위해 큰 기여를 하는 라는 생각이요. 남자는 불과 1분 만에 이루어집니다. 남자분들은 멋대로 착각해서 혼자만의 썸을 타고 혼자만의 고백을 하고 고백을 안 받아주면 어장관리를 하는 여자로 만들어버릴 수 있어요. 여성분들은 남자들이 착각할 수 있으니까 여성분들은요, 남자들이 착각 못하게 확실하게 어필해주세요. 제일 큰 고문이 희망 고문이래잖아요. 괜히 어정쩡하게 해서 미안해서 그 망상을 받아준다. 남자가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. 여성분들은 꼭 정확히 어필해주세요.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.